우리 일행은 필리핀을 12차로 방문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. 수많은 성도들이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나와 우리를 환영하였습니다. 필리핀 경찰은 우리를 말씀 대집회가 열리는 호텔로 안내하였고 호텔 도착 후 저는 곧 대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. 강의자로 소개받은 저는 단상에 서서 이번 방문과 집회의 취지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과 계시록 예언 성취 실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. 지난 방문 때에는 참석한 필리핀 전국의 목사들이 한 명씩 집회 단상으로 나와서 저를 만난 소감과 자기들의 신앙 행로를 말하고 제가 인도하는 신천지의 교리를 믿고 하나 될 것에 대한 다짐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나,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. 금번 대집회는 이전과 달리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 실상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. 이 새 언약 계시록 예언의 실상 성취가 완수되면 종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과 천국이 오사 통치하시게 됩니다. 나의 신앙에 대한 소개. 저는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세상의 학문 외 배운 것은 농사일 뿐이었습니다. 동족 상쟁의 비극인 6.25 전쟁 때 저는 최전방 전투병으로 참전하였고 제대 후 고향에 와서 또 농사일을 하였습니다. 아버지와 저는 농토가 많은 넓은 들판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며 열심히 농사일을 하였습니다. 이때 저는 그 치열한 최전방 전투에서 살아나온 것에 감사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저녁마다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, 하늘의 별 같은 큰 빛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빛이 너무 밝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 빛은 별보다 햇빛보다도 더 밝았습니다. 당황한 저는 농막으로 달려가 큰 별이 왔다며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. 그러자 아버지도 밖에 나와 그 빛을 보시고 그 별 크다, 밝다 하시며 크게 놀라셨습니다. 이후 3일 밤 동안 이 큰 빛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왔습니다. 이 일로 결국 저는 산상에 올라 하늘의 하나님께 제 피로 약속하고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. 할아버지는 우리 형제가 모일 때마다 저를 가리켜 이 아이는 하늘로 태어난 아이라고 수차 말씀하셨습니다. 이는 할아버지의 태몽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제 어머니에게 임하심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. 이와 같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신앙을 하게 된 후 저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의 예언의 실체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제게 교회들에게 가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. 해서 저는 모든 교회의 목사와 그 성도들에게 제가 보고 들은 계시록 전장의 실상을 증거하였고 제가 증거한 것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달라 하였으나 아직은 지적받은 일이 없습니다.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. 또 계시록에는 구원받을 자들과 그 외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나는 계시록이 말한 누구이며 나는 참으로 계시록 말씀대로 창조되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.